그럼 내가 그것도 설명하고 번지 없는 주막부터 출발하고 신발 그 가방 가지고 있는 가방 채로 가지고 있는 오늘 싹 내 싹 다 신고 해줄게. 가방 채로 해가지고 내가 소품 하도 못하는 게 어째 소품이 많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여줄게. 오늘 신발 이거 다 신고 한번 할게. 싹 다 신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뭐라 그 신발이 내 클이냐 이거. 이거 다 신고 한번 할게. 준비됐으면은 번지 없는 주막부터 갈게요. 가자. 자리에 경리 박수 치는 바람. 아미창국도 하고 불쇼도 하고 촛불쇼도 하고 빈뇨도 하고 멀리부터 어울리지 이제 그 보통이 가, 이거 엄마 부추가 이 색깔이 이거 엄마 이 색깔이 뭔 색깔이라 그래? 거기는 카키색 엄마들은 쑥색이라 그래 쑥색 그제 카키색 이거는 잘 안 봤습니다 아무나 안 어울린다니까 카키색은 그래 카키색을 입은 사람이나 신은 사람이 멋쟁이 원래 그제 어울리지 그지 내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 야, 이 몸매에 왜 여쭤 했을까? 찾았냐? 가자. 아미세, 갈게요. 가자. 저 그 앞에 그 캔 하나 갖고 내가 아까부터 이야기했다. 꺼지 않아 갖고 와갖고, 그쪽 지금 불국 사서 온 저거는 불 캔 하라니까, 여기. 날이 내가 좀 춥네. 한기가 올라오네. 찾았으면 가자.
할 수 없는 슬픔이신 망신 남자의 약한 밤 어떠려는 자 한다고 말만하면 우리를 나변한 정을 주는 있잖아요.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안다고. 봐봐, 내가 나왔을 때는 착 이쁜 것들만 착착 나와서 돈 주잖아. 아까 봉삼이 나왔을 때 어때야? 술 먹고 이래갖고 에이 막 이런 것들만 나오지 그치? 사람은 그래 이쁜 거 있잖아요. 서울 거 여의도 강남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돈 주러 온다니까? 귀하네. 그건 어쩔 수가 없네. 근데 5만 원짜리는 안 들어오네. 아이고 뚜구라. 자 준비됐습니다. 내 노래 그거 보면은 춘향아 있을게요. 춘향아 우리 각시가 춘향이를 최고 좋아하네. 네, 춘향아 엄마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이제 그 춘향이 전번에 공연했잖아. 어? 춘향이 엎어놓고 막 두드리 패는 대목 있잖아. 야, 시발이나 줄래 안 줄래 한번 줄래 안 줄래 딱 두드리 패길래 저 대박 오아래는 말이 자로 알로 오래나 이런 것도 하고 그거 좀 이따가 하고 이제 춘향아 신곡으로 하고 불쇼 촛불쇼도 하고 요거는 이제 뭔 촛냐 하면은 국사 공연 때 내가 썼던 건데 혹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은 박수 안 치고 말 안 듣고 하려면 에이 호랑이 씹어 물어 가려면 지금도 호랑이는 있습니다. 뭐 차가 호랑이 차가 다 공연 보고 가다가 혹시 차가 혹시나 뒤에 앞에 갈지 몰라. 이 부자리 밑에 잘 들어가야 안녕이라 엄마. 에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잘 때라고 이래 촛불로서 초로 튀우고 있네. 비싼 초를 이 하나 얼마냐면 5,000원씩이야 한 가락에. 아이씨 불안해 죽겠네. 이 촛값이나 뺄랑아 모르겠네. 어디 나와도 나오겠지 그지? 그것도 절묘하고 원래 이제 뇌를 보면 그래요. 젊으신 분들은 감동을 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을 심어주네. 옛날 그때 그 짓을 보릿고개 시절에 어떤 시절도 공연하고 각 스리타린다고 슬렁슬렁 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은 춘향아 이리 오느라 얻고 놀자 차렷 가자 경비
그 보면 이제 그 저 하늘의 별을 찾아 한 게 하고 내가 이제 창구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내가 공연했던 거 한 가닥만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내가 불쇼 촛불쇼 보여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에. 봐라 내가 아, 누나 고마워. 봐라, 내가 나오면 전부 다 봐라 얼굴이 보 있는 것들이 막 싹 나오잖아. 아까 봉삼이 봐봐 전부 다 술이 채갖고 이래갖고 낚시하고 와갖고 막 이런 거 잘생기고 봐야 돼. 내가 내 몸매로부터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자꾸 요런 생겨야 돼. 자그마하게 품에 속 들어와야 되거든. 여자 키 크고 뚱뚱하면요 서방 잡는다 잡아. 아이씨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단장이 그런 욕 하지만 내가 참 멘트도 잘하는데 너무 제재가 많아가 여기는 시부랄까 욕도 못하고 죽겠네. 답답해 죽겠대. 그 마이크 때 한 개 주라요. 자, 저 하늘의 비를 찾아 한 개 하는 동안에 내가 세팅해가지고 내가 창구 멋있게 한번 치고 그 다음 첫 불쇼 불쇼 해갖고 요거는 이제 불쇼 요거는 박수 안 치면 이제 엄마들 머리 불로 팍 찢어지는 이런 쇼도 한번 하고 할게. 자, 준비됐으면은 저 하늘의 비를 찾아 한 곡 띄워드릴게. 준비됐습니다. 가자. 딸이요? 사진 찍는 분이 딸이요? 며느리요? 어? 며느리요? 아, 그 며느리 좋네. 다 딸 들여놓는데 며느리 참 착하네. 혹시 엄마 혹시 배가 50살까지 살다가 죽거든 저 며느리한테 10억 줘라. 10억 준댄다. 10억 준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 원짜리 한 개 들고 오는 거라 10억 벌 건데 사진 찍고 다 해놓고 돈도 한 개 안 주고 자꾸 빠가 됐겠냐?
제가 약속대로 제가 요거만 한번 들어갈게요. 촛불쇼 불쇼 바깥에 보여드릴 테니까 놀라웠다고 조용히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자 이제 내가 그 뭐였냐면 웃음에 삽시다 한국 하는 동안 이 치워
지금 내가 이제 불쇼, 첫불쇼 한국 뛰어들고 나는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이제 우리 윤경이 단장을 모셔볼게요. 웃으면서 같이 한국 뛰어드리고 그 보면은 첫불쇼는 뭐라 하느냐면은 깨부리 소년, 깨부리 소년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찢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 올 한 해 잘 때라고 내가 굿 한번 할게. 그래도 되겠죠? 준비됐으면 웃으며 삽시다. 한번 띄워드리고 차렷! 그게 이제 그걸 틀어놓고 내가 내 몸을 불로 찢으면 잘 되니까 혹시 그 동영상 찍으실 분들 있죠, 그죠? 요거 할 때 한 판씩 찍어 가시오.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 괴롭고 그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걸 쳐다보면 속이 후련해. 진짜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있으면 죄송한데요. 제 아무리 큰 구슬 아니라 용왕지 있지? 나라 구슬에도요. 잠을 자기 몸을 불치지는 무당은 없습니다. 원래 그죠? 내가 무속인을 가리키는 놈이거든. 그치? 그렇게 날마 세면 내 돈이다. 캥캥캥캥캥 그러고 나면 돈 다 천만 원 날라가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이제 구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효험을 못 봐.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내가 지금부터 깨구리 소년 드러났고 혹시 이제 혹시 하늘에서 떨어지고서 땅에서 솟아났고서 그죠? 우리 자제분들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해놨고 요즘 있잖아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하노? 그치? 뭐해요? 용돈 적게 준다고 부모님한테 욕을 하고 재산 적게 준다고 칼 들어대고 지구석에 불지르고 이래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비우라고 내 몸을 불치지는 수양을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절을 하나 가지고 있네. 사회에 구박받고 자제분들한테 서름 받으면 내가 안고 넘어가려고 동해 쪽에 쭉 내려가면 용궁사라는 절이 내 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사회에 구박받고 서름 받으면 내한테 놀러 온다고 그렇게 자 내가 절식으로 인사한다 이 말이요.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붓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성기 하오나니 자비하신 불여억으로 구별살펴 주옵소서. 299,900 동명동호 대자대비 남야미 다불 해동조선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수욕장에 놀러오신 우리 관광객들, 봉포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당속 숙모 여러분들, 원래는 동쪽을 가시면은 채수 소망 이루시고 서쪽을 가시면은 소원성 지르시고 남쪽을 안 가시면은 망구복등 누리시고 북쪽을 가시면은 무병장수회라고 인간문화재 나출세 큰절 드림이 출발할게요. 성자와 성신의 박삼치라 이거 외운다. 내가 6년 걸렸다. 6년 어떤 파트북이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선임도 책 한 번만 못 외운다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더 내 박수 한 번 불러가고 내가 실은 머리 뒤집고 성자와 성신의 공 박수 와 한번 해주시오. 그리고 음악과 함께 쫙 나오네. 불이 성자와 성신의 성모의 이름으로 나무관세음 할렐루야 보고살
우리 단장 윤경이가 나올 테니까 그때 서신 분들 한 발만 앞으로 당기시오. 한 발만 많이 더 당기는 소리 안 할게. 에이? 지금부터 공연 진짜 한번 할게. 하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슈 한번 했네. 에이? 우리 윤경이는 이름도 잘 알죠, 그죠? 아침마당 여수지 내 모양 그러고 이제 이런 강호동의 스타킹에도 많이 인사드렸던 각설이죠, 그죠? 알지? 고마워요. 준비됐냐? 같이. 파니까 싹 다 가더만 또 두드리기도 싹 또 오네. 씨발 빵따 난타 뭐 또 있지? 뭐 있냐? 아무긴 안 개봐. 또 북치고 장구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진례야, 진례네하고 콩수하고 이전에는 너희들이 전번에 그 저 뭐냐 그 경산 자연단원 때 했던 거 있잖아. 남자 여자 낯거리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라 이전에. 알았지? 니는 돌아가고 낮에 해도 된다고, 니는 안 된다고 도망가고 저 횟집에 뛰어가고 니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 한번 해. 이즈리 알았지? 준비됐으면 가자. 자 우리 경상이하고 민경이하고 한번 하라고 해라. 소라지 해가 떠나요.
신랭이 이재랭이 콩순이하고 낮에 하는 거 해놨는데 왜 콩순이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앉아가 누울라 근데 니는 엉뚱한테 쳐다보고 지는 거냐? 모르겠나 못 봤냐? 손발이 안 맞아? 자, 에? 자 이제 봐봐, 아 봐봐, 난타하니까 또 새까만 또 뭐 있지, 그렇지? 칫솔하고 치약하면 까오면 또 싹 간다니까. 어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또 싹 간다니까. 근데 선생님들 안 들어오시면 이제 안 팔게. 어떤 얘기 그러던데 어떤 젊은 새끼 와가지고 나는 당이 있어서 못 먹는데 그 뭔 당이야? 민주노동당이라 그런 새끼야. 입을 잡아 째붙는 내가. 당이 뭐 필요하노? 요즘에 뭐 당이 싹 바뀌었더만. 그제 엄마 당당당당 거 좋아하지만 대통령 되면 뭐예요? 저부터 진짜 다 갚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놀면 어때? 돈 애끼지 마고, 에이? 알겠지? 아까 안 사신 분들 한 개 사줘. 뺀질뺀질 돌아다니지 마고. 알겠지? 내가 노래하는 동안에 여단한 3천원, 누룽지 5천원 가다가 버리더라도 한 개 팔아줘. 내가 3천원짜리도 안 되냐고? 엄마, 오늘 그 물질 해가지고 해산 많이 잡았다며? 성게하고 내일도 많이 잡으면 되잖아. 내가 아까 촛불 쐈잖아. 많이 잡히라고. 에이? 큰 거 이따만한 거 잡히도록 해줄게. 알았어. 자 준비됐으면 노래 가자 하는 동안에